자, 이제 해볼게. 자, 보자. 이게 오늘 어법 문제인데, 어법 문제 풀 때는, 이게 29번 어법인데, 어법 문제 풀 때는 절대로 감으로 풀면 안 되고, 도대체 얘가, 문법 책의 목차편에 어디에서 나온 건가? 그걸 인식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번 여기에서는 1번하고 4번은 준동사 편에서 나온 거야. 준동사. 그 다음에 2번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책, 뭐 선생님 책도 마찬가지고 도치에서 나온 거야. 도치. 그 다음에 3번은 대명사 편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소유격 관계 대명사에 나온 거지. 알겠어? 그리고 나서 정답은 요게 4번이지. 4번. 그런데 이 4번 문제가 이제 좀 이따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할 건데 저 4번은 분명히 준동사 문제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절대 문제를 못 풀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대단히 당연했다라는 걸 느껴야 돼. 왜냐하면 누차 얘기했지만 선생님 업버킹에서도 얘기했고 미니모의고사 19+9에서도 다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업법은 기출문제의 70%가 관계대명사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시지. 이게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걸 알았었어야지. 그리고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이거는 관계대명사 대시고 이거는 형용사 대시야. 이건 관계대명사 대시고. 저걸 알았었어야 저 문제가 풀려. 알았어?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나씩 내가 해볼 테니까 본인이 오늘 문제 풀면서 아, 내가 이 생각은 못 했는데.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그런 거 이제 느끼고 남은 이제 종강 때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학습 방향을 잘 잡는 거야. 자, 그러면 시작한다. 도치편. 우선 4번을 제일 나중에 해야 되니까 나머지 먼저 좀 하고 할게. 자, 도치편을 보면 시작한다. 자, 선택지 2번. 아, 물론 정답은 4번인데 나머지 선택지도 뭐에 대해서 다뤘는지 정확하게 알자 이런 얘기야. 2번이 이제 도치에서 나온 건데 도치에서는 아주 중요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가지 강제적 도치가 있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게첫 번째가 온리가 붙은 말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문장 맨 앞에 나오거나 또는 두 번째, 노나 나시나 퓨 같은 부정어가 강조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에 나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도치가 돼야 돼. 무조건 도치돼야 돼, 이게. 알았어? 그리고 목적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그때는 절대로 도치하면 안 되고.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우리 책 업버킹 교재 잠깐 펴봐. 업버킹 교재. 업버킹 교재 139페이지 펴봐. 업버킹 교재 139페이지 보면은 병렬 구조랑 도치랑 이제 139페이지 나온다고 소제목이 돼 있지. 그리고 나서 147페이지 봐봐. 업버킹 교재 갖고 있는 사람은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업버킹. 거기 보면 맨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 온리가 붙어 있거나 2번, 노나 낫까지 부정어가 붙어 있으면 주어 동사가 무조건 어순이 도치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리고 밑에 3번, 목적어가 문장 맨 앞에 나가면 이때는 절대 도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기억나? 자, 그러면 문제지. 여기 봐. 2번에서 맨 앞에 여기 온리 붙어 있는 거 보여? 어?
여기 only가 붙어 있는 말이 이렇게 나왔는데 only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로묶어라. 가로묶었어? 그러면 자 간다. 이렇게 only가 붙어 있는 말이 문장 맨 앞에 나가면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도치가 된다고. 근데 얘가 조동사잖아. 어? 이거 조동사 보여? 그러니까 조동사는 무조건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동사 원형 턴 맞다. 아, 2번 맞았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걸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를 했었냐? 했었지. 어퍼킹 교재에서 어디를 좀 필 거냐면 148페이지 펴봐. 148페이지에는 부정어 도치라고 나와 있고 149페이지를 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315번에 가로 묶어 다시 시작. only then. 그것 때문에 뒤에 어순이 도치되어 있잖아. 조동사 will 때문에 뒤에 있는 건 동사 원형 have. 그래서 답이 have다. has가 아니라. 그 다음에 밑에 316번도 가로 묶어. only by testing ourselves. only가 붙어 있는 게 문장 맨 앞에 나왔으니까 어순이 도치된 거잖아. we can이 can we가 됐고 can이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앞에 거. 알았어? 그럼 선생님 보세요. 내가 이거 어퍼킹의 그 어퍼킹에서 이 도치 파트를 똑같은 내용을 149페이지에서 너희들한테 강의했다라는 걸 지금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니고 어퍼킹 교재에 있는 지문은 이렇게 only가 도치된 경우에 이게 문장 맨 앞에 나온 경우에 주어 동사 이렇게 바뀐다라는 게 우리나라 기출 문제에서 이런 지문이 쓰였다라는 기출 문제에서 그것만 내가 다 뽑아서 이렇게 문제 만드느라고 고생했었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에서 여기 봐. 여기서 내가 니네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only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도치가 됐고 조동사가 있으니까 동사 원형이 되는 문법적 지식이 니네가 있어야지 라는 말도 하고 싶지만 두 번째로 only가 붙어서 어순이 도치됐고 조동사 때문에 동사 원형이 됐었던 문장의 형태는 지금 어퍼킹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출문제에서는 아주 많이 나왔던 유형이야.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 거야. only 도치와 이 문제에 너희들이 낮이 익어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 이거는 도치였어. 그 다음에 3번에 himself 대명사편이라고 적어놔. 대명사편. 대명사편이라고 적은 다음에 선생님 교재에 132페이지 편. 선생님 교재에 132페이지. 어퍼킹 교재에 포스트잇 붙여놓고 신입생은 거기다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놔서 집에서 공부 좀 해놔. 자, 132페이지 매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대명사라고 되어 있어? 거기서 페이지 넘겨서 134페이지 보면 재귀 대명사를 써야 되는지 인칭 대명사를 써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습이 135페이지에 있잖아. 135페이지에 있는 이 문장들이 선생님이 영작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출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었다니까. 이걸로 연습하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칠판 봐. 지금 여기 3번에서 대명사편에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말은 이 자리에 힘셀프잖아. 여기서 힘셀프가 저게 힘이냐 힘셀프냐 이 두 개를 고르라는 문제는 지금 어퍼킹 135페이지에 본 것처럼 그렇게 기출문제에서 이미 많이 나왔었던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 신유형이다 이럴 게 없이 아주 그냥 너무나도 클래식한 우리나라 수능의 내용이지. 그리고 지금 필기 안 돼 있는 사람 필기해놔. 134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서 자 시작.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하면에서 동일하면 밑줄 쫙 쳐. 거기서 동일하면의 동일하면의 내용은 뭐냐면 해석해서 동일하다고 판단되면이야.
해석해서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그러니까 자, 칠판 봐. 자, 여기 봐. 자, 칠판 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이렇게 썼을 때랑 이렇게 썼을 때는 제기대명사를 썼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같은 사람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야.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다르니까 셀프를 못 붙인 거야. 이거를 배운 게 교재 134페이지야. 여기 선택지 3번에 134페이지 어퍼킹 134페이지라고 적었어? 적은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시작 주어와 목적어가 해석상 동일인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적어. 그걸 오늘 문제를 풀었을 때 주어랑 목적어가 해석상 동일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문제를 풀었었어야 돼 너희들은. 했어? 다음에 이거 이제 됐지. 그 다음에 밑에 이거 됐고 이제 됐고 이제 5번에 소유격으로 갈 건데 소유격은 별거 없어. 그냥 앞에가 주인이고 뒤에가 소유물이야. 그래서 후주 앞에 누구냐면 그 가십의 주인공이 가의 친구 이런 뜻이야. 주인공의 친구. 그럴 때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 쓴다라는 거지. 이거는 전혀 문법적으로 뭐 얘기할 건덕지가 없었어. 이거는 주인의 것.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내가 하나만 더 줄게. 봐봐. I bought house whose roof was red. 뭐 이런 문장이야.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쓰이면 집의 지붕. 알았어? 그럼 이것도 그 가십의 주인공의 친구. 그럴 때 소유격 후주 쓴다. 뭐 이런 얘기야. 이거 별거 없는 거지. 알겠어? 그다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칠판을 지우고 이제 1번, 4번 준동사에 대한 설명을 내가 지금부터 할 거야. 알았지? 그럼 내가 칠판 잠깐 지운 동안에 너희는 도대체 킹콩 선생님이 준동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저게 관계대명사하고 무슨 뜻이 차이가 있나?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벌써 내가 칠판을 다 지웠어. 그러니까 바로 하자. 자, 칠판 봐. 잘 들어. 미니 모의고사에서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미니 모의고사는 11회까지 했잖아. 근데 미니 모의고사 7회과 8회에서 내가 대세용법을 다섯 가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 그거 내가 다시 설명할 테니까 지금 내가 맞췄다고 얘기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 워낙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미니모의사에서 출제를 한 거고 미니모의사가 12회가 끝나고 파이널에서도 그 대세를 얘기할 거야. 다시 얘기할 테니까 봐봐. 첫 번째 1번 That is mine. 저거 내 거다. 이런 문장에서 is 앞에 이 that은 주어로 쓰였으니까 명사로 쓰인 거야. 대신 명사로 쓰일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차는 내 거다. 이 문장에서 니네가 보기에 주어가 that 카에서 주어가 that이 주어냐 카가 주어냐. 카가 주어지. 그러니까 얘가 주어니까 명사고 여기서 that은 명사를 꾸미는 거니까 뭐로 쓰였냐면 형용사 that으로 쓰인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That blue car is mine.'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가 주어야? 카가 주어지. 블루 카는 파란색 차는 명사를 꾸미니까 얘는 블루는 형용사라서. 알았어? 그러면 'That은 'That blue car는 저 파란색 차니까. 명사 꾸미는 거 말고 다른 거 꾸미는 건 다 부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that은 뭐로 쓰였냐면 부사 that으로 쓰였다고.
명사, 형용사, 부사 다 쓰여.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 시작. 뱃 뒤가 명사가 빠져있는 불완전 난 문장이면 얘는 관계대명사라고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뱃 뒤에 명사가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다 있으면 그건 접속사 대수로 쓰인다. 이렇게 해서 대시 총 다섯 가지로 쓰인다는 거 내가 설명했었잖아. 했던 거 기억나 안 나? 미니모의사에서 했었지? 그럼 봐봐. 여기서 자 시작한다. 여기 봐. 이 문장 봐봐. 이 문장에서 주어가 이거야.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주어야. 알면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that feeling of superiority, 우월감의 감정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알았어? 그럼 여기서 대신 저 감정에서 감정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되신 거야, 이거는. 알겠어? 그리고 나서 이 that은 잘 들어? 이 that은 관계대명사 되시지. 알겠니? 이게 왜 관계대명사 되신지는 내가 좀 이따 이제 또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봐. 여기 나와 있는 이 컨테인드 있지. 저거 밑줄 쳐. 컨테인드. 저게 과거 동사가 아니라 저게 비밀 속에 담겨진 이게 과거 동사가 아니라 수동의 PP야 저거. 저게 동사가 아니라고. 알았어? 그 다음에 문장 속에서 콤마 콤마는 내가 삽입 생략해서 없는 거로 빼라고 그랬지. 이거 빼 이만큼 빼. 빼. 뺐어? 그러면 지금 이거 콤마 콤마 빼고 나면 that 뒤에 얘가 동사가 아니니까 지금 이 문장 안에 동사가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뒷문장 보면 시작. 그게 밝혀지는 그 순간에 그것의 실처가 드러난다 라는 얘기란 말이야. that 이하에서 얘가 동사 자리니까 근데 지금 동사 형태야 동사가 아니야. 동사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아 이거는 왜 PP고 이거는 왜 동사고 뭐 이렇단 얘기. 그게 바로 아까 여기서 얘기한 시작. 저 1번하고 4번은 준동사와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푼다라는 거. 이제 이거를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 우선 준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자 이게 준동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준동사는 딱 세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 준동사? 그럼 준동사는 세 개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 준동사 첫 번째는 투부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PP가 있고 ing가 있고 해서 준동사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오케이? 그리고 이 준동사의 정의를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준동사는 뭐냐면 그 문장에서 동작을 나타내주는 말이긴 하는데 그 문장에서 동사로 쓰이지 못하는 그럴 때 쓰는 게 준동사야. 자, 요거에 대해서 저 개념을 좀 확 이거 대신 알았지? 대쯤 지울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니네들 개념 잡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 테니까 봐봐. 자, 시작한다. 자,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문장에서 이 문장의 주인공은 이 여자잖아. 이 주인공을 갖다가 주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어?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 두 개야. 첫 번째 이 여자가 나가는 것도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고 먹기 위해 나간다 해서 이 먹는 것도 이 여자가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의 지금 동작을 나타내는 말은 두 개야. 근데 그 문장에서 동작은 여러 개를 나타내더라도 그 문장에서 동사는 한 개가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얘가 동사잖아. 그러니까 went out 얘가 동사니까 얘는 동사로 쓰이지는 못하는 거야. 동작을 나타내주는 말이긴 하는데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준동사라는 걸 쓰는 거야. 준동사 형태는
이렇게 세 개만 쓰는 거고 그 세 개가 투부정사는 미래를 나타낼 때 쓰는 게 투부정사.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철판 보세요. 여기 봐. 여기서 얘를 투부정사를 썼다는 얘기는 미래를 나타내고 싶다는 얘기는 나가고 나서 먹겠다. 즉 외식하러 나간다. 나가는 거랑 먹는 거 중에 이거보단 얘가 더 나중에 미래에 발생한 일이다. 그래서 투부정사 쓰는 거거든. 자, 저 위를 봐봐. 위 문장에서 can tempt 밑줄쳐. 이게 동사죠. 여기 동사라고 적어봐. 1번에 can tempt에다 동사라고 적었어? 그럼 저게 동사니까 자, 이 문장 해석할게. 여기 봐봐. 자, 시작. 앞에 있는 거에서 주어인데 주어만 해석해보면 다른 사람의 사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은 주어 어떤 유혹을 들게 하냐면 possess of this information 그 정보를 가진 사람이 그 가십처럼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하게 만든대. 자, 근데 여기에서 can tempt가 분명히 동사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to repeat도 반복해서 말하다라는 말이니까 동작을 나타내주는 말이긴 한단 말이야. 여기서 can tempt 유혹을 느낀다는 거나 반복해서 말한다는 거나 둘 다 동작을 나타내주는 말인데 얘가 동사니까 얘는 동사야. 동사면 안 돼. 안 되잖아. 동작을 나타내주는 말이니까 이 자리는 준동사로 투부정사 ing pp 세 개만 써야지 되는 거야. 그러면 유혹을 주고 난 다음엔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지. 그럼 이거랑 이거랑 이게 먼저 있고 나서 나중에 이것을 하고 싶어지게 나중에 되는 거잖아. 얘보다 나중에 발생한 일이니까 이걸 미래성이니까 준동사로 투부정사 오케이 맞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1번은 지금 준동사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근데 밑에 여기서 봐봐. 이 문장을 봐. 이 문장을 보면 자 이제 잘 봐. 분명히 앞에 does not give라는 동사가 있어. 이거 밑줄 치고 동사라고 표시해. 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대시 that 출판 보세요. 아까 내가 대시 관계대명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인다고 그랬잖아. 이 대시라는 건 관계대명사로 쓰이든 접속사로 쓰이든 무조건 동사는 뒤에 있어야 돼. 그리고 무조건 동사는 있고 양옆에 주어나 목적어 두 개 중에 다 있으면 접속사 두 개 중에 하나 빠지면 관계대명사인 거야. 무조건 동사는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동사가 하나 있고 이 자리에 동사가 있어야 동사 두 개 접속사 하나 알았어?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대명사든 접속사든 이거 뒤에 있는 건 무조건 동사 하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동사 자리여야 된다고. 근데 지금 여기 동사 자리에 동사 써놨어. ing니까 준동사를 써놨어. 준동사를 써놨어. 틀렸단 말이야. 이 자리에 다 적어. 시작. 동사 자리에 준동사 형태를 썼음. 이런. 동사 자리에 준동사 형태를 썼음. 그러면 출판 보세요. 이게 동사가 두 개 있어야 되니까 접속사 나왔는데 지금 동사 자리에 준동사를 썼잖아.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걸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아, 그걸 틀렸다고 아는 걸 끝나면 안 되고 얘를 그러면 이렇게 고쳐야 되는구나. 이 문장의 시작이 현재니까 S 붙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써야 된다. 알았어? 여기까지 했었어야지 되는 거야.